전 세계 국가들과의 활발한 국방 교류 협력 MOU 체결. 다양한 국가들과의 상호 방문과 장관 회담, 연합 훈련까지. 국가들 간 국방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정착하기 위한 다자 안보 협력.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다자 안보 협력 속에서 테러에 대비한 국가 간 협력 사항들을 확인하고, 소말리아,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민간 어선을 공격하는 해적을 소탕하고, 홍수, 지진 피해를 입은 국가에 파견되어 복구 활동을 돕습니다. 다양한 국방 교류 협력으로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납니다. 2002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 국방장관, 합참의장, 안보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아태지어 국방 분야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후 해마다 열리고 있는 아시아 안보회의. 개별 국가의 장관회담 등을 통해 상호 간 심도 있는 전략적 대화를 나누며 동아시아의 안보협력 발전과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력 발전과 주요 국가와의 국방교류협력을 넓혀갑니다. 다양한 국방교류협력으로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납니다. 2006년 아세안 10개국이 참가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국 국방장관들이 회담을 진행하는 협의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세안 1국과 비아세안 1국이 공동 주재한 분과 회의를 통해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해양안보, 군의료, 대테러, 평화유지활동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방교류협력으로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납니다. 북미 지역의 유일한 대규모 국제안보 포럼으로, 길지 않은 역사에도 국제안보의 다보스 포럼이라 불릴 정도로 권위있는 헬리팩스 국제안보 포럼.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개최지인 캐나다 헬리팩스에서 회의명이 유래되었으며, 50여 개국 300여 명의 정부 및 학계, 국제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안보 및 국방교류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부터 국방부 차관이 참석해 존 맥케인 등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한반도 안보에 관련해 토의하고,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참가국과 양자대담을 통해 한국의 안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방 교류 협력으로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납니다. 대한민국이 주관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회의. 서울 안보대화는 해마다 참가국이 늘고 있으며, 버시바후 나토 사무차장, 안젤라 케인 유엔 군축 고위 대표, 독일 통일의 주역인 요르크 쇤봄 전 국방차관 등 세계적 저명 인사와 각국 국방 차관이 참석하여 아태 지역의 안보 환경 개선과 국방 협력 증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 통일,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등과 새롭게 나타나는 현안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종전 70년, 분단 70년, 도전과 희망을 대주제로 하여 기존의 안보 위협과 새로운 안보 도전의 실상을 탐구하고 미래의 희망을 논의하는 안보 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국방 교류 협력으로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납니다.